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리바이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리바이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리바이버에 관련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납산 배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 그리고 전해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은 SO4 그리고 두 개의 수소로 되어 있고요. 양극은 PB 납에 오성분 두 개가 붙어서 산화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순수히 PB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 오성분이 두 개가 떨어져 나와서 이 H에 붙고요. 그리고 이 SO4 황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전이 일어나는데요. 포가 되면서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SO4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정화가 돼서 이 SO4가 점점 커집니다. 충전이 될 때 이 SO4를 전해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대로 환원을 못 시켜주고 결정화가 크게 돼서 PB에 계속 붙어있는 형상이 수명 저하를 가속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리바이브가 어떻게 이 결정화된 황산을 환원을 시키느냐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극판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이 되어 있고요. 이미 결정화가 된 충전을 하더라도 SO4가 환원이 안 된 부분들 이걸 결정화라고 하죠. 이 결정화가 안 되고 작은 SO4로 물질이 돼 있으면 환원이 용이한데 이게 결정화가 시작이 되면 SO4가 뭉쳐지고 이제 결정이 크게 됩니다. 이 결정을 이 리바이버가 사용하는 미세 펄스 20mA로 작게 얘네들을 쪼개서 다시 전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 리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있는 내부 전력을 사용해서 다시 배터리에 펄스를 내보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배터리랑 일체화가 돼서 24시간, 365일 이 리바이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배터리를 리커버리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배터리의 기계적 수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8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기계화적으로 해서 수명이 많이 저하가 된 배터리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수명이 저하되기 전에 이제 설페이션, 황산화가 결정화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명이 떨어졌을 때 장착을 하면 효과를 아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기계적 수명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배터리의 PB, 극판에 황산화 결정이 많이 쌓이게 돼서 충전 시에 이온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극판에 저항이 증가가 돼서 열화가 발생을 합니다. 열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내부 극판의 손상황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리바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결정화된 황산을 이온화를 시키면서 열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터리의 기계적인 수명 저하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바이버의 설치 조건의 가장 좋은 조건은 배터리가 신품인 배터리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배터리의 수명, 이제 시간을 5시간으로 봤을 때 한 2.5시간 이상 남은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리바이버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할 텐데요. 리바이버가 24시간 배터리에 달라붙어 있으면 배터리의 소모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납배터리의 하루 자가 방전량,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방전되는 양이 약 4에서 6% 정도 됩니다. 하지만 리바이버가 24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이제 리커버리를 하는 전력이 약 5와트 정도 되는데요. 자가 방전량이랑 비교를 하면 순진히 낮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약 배터리의 용량 기준으로 약 0.5%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사이트 리바이버.kr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